코비드-19으로부터의 심한 질병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귀하와 귀하의 자녀, 그리고 고령의 가족 구성원들이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이 높은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뉴욕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러시아의 공세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자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일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와 크리스탈리나 게우르기에바 IMF 총재는 합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최소 3억 5천만 달러의 긴급 자금이 이번 주 이사회 승인을 위해 제출되고 건강과 교육 지원 자금으로 2억 달러도 이후 제출될 것이라며 몇 달 안에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멜페스 총재와 게우르기에바 총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간과 경제가 모두 황폐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습니다. 23개 산유국이 모인 OPEC+가 최근 치솟는 유가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40만 배럴씩 증산한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등의 증산 요구를 거부하고 하루 40만 배럴의 점진적 증산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오펙플러스는 성명을 통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치솟는 상황이지만 점진적으로 원유 생산을 늘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에 하루 40만 배럴의 월간 생산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 조정안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1일 최근 우크라이나가 전쟁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 채권을 발행해 2억 7,700만 달러 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채권은 우크라이나가 군대와 민간인용 기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크라우드 펀딩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채권 관리 책임자 유리부차는 우크라이나 통화뿐만 아니라 달러, 유로 등 외화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지난주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 계좌를 열었고 지난달 말 트위터를 통해 가상자산을 기부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25에서 26일 동안 1,21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세계 1, 2위 해운사인 MSC와 머스크가 대러 제재에 동참하며 러시아 항구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SC와 머스크는 1일 러시아에서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성명에서 제재를 고려한 조치라며 식량, 의료,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러시아를 오가는 예약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SC도 유사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백 척의 선박이 항구에 갇히고 운임이 급등하는 등 세계 해운업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선박들이 항구에 묶이면서 이미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구글 소유의 PPC 화상 위험으로 인해 스마트워치 100만 대를 리콜합니다. 이일 CNBC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아이오닉 스마트워치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치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돼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은 즉시 스마트워치 사용을 중단하고 핏빛에 연락해 기기 반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기를 반품한 후 소비자는 299달러를 환불받고 일부 핏빛 기기에서 40% 할인 코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핏빛은 미국에서 시계의 배터리 과열에 대해
최소 115건의 보고를 받았으며 78건의 화상 부상, 2건의 3도 화상, 4건의 2도 화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데뷔 경기 입장권이 46만 8천 달러에 낙찰됨에 따라 스포츠 티켓 최고 낙찰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티켓은 마이클 콜 퀴니피엑 대학 입학처장이 가지고 있었으며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생 시카고 불스 팬이었던 콜은 1984년 조던 데뷔 경기 당시 시카고 불스의 경기를 처음 관람했습니다. 그는 대학 신입생 때 아버지로부터 두 장의 입장권을 선물받았다며 당시 함께 보러 갈 사람을 찾지 못해 혼자 경기를 보고 한 장은 보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스포츠 물품 경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경매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이 지하실로 내려가서 과거 스포츠 티켓 등을 찾았다며 오래된 추억이 이제 로또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6만 4천 달러에 판매된 조던 데뷔 전 입장권의 반쪽이 스포츠 물품 경매 최고가에 오른 바 있습니다.